2023년 우리 광주교회 표어가 경건, 훈련하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미션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휘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는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명에는 멀어져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썰물처럼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젊은이와 아이들이 되었어요. 한 주간 새벽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탄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야, 광주교회 30년 이후 어떻게 될줄 아느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되십니까? 텅텅 교회가 비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면 30년 후에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갈수록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일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곧 한국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역의 힘을 잃고 마치 유럽 교회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으며 교회가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한 그 거대한 교회 예배당이 다 박물관에 팔렸고 기념관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카톨릭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삶도 없었습니다. 이에 거룩한 불만을 가진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의 본질을 찾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개혁의 3대 핵심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단이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면서 17세기에 이르러서 이런 교단들이 정통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신조를 외우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게 되었어요. 삶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경건주의의 운동의 모토는요, 머리에서 가슴으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교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교단과 새롭게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인데 여러분 자식을 무려 19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경건한 가정일수록 자녀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경건 훈련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늘 읽힙니다.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19명의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30분씩 시간을 쪼개서 그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하냐? 이 아이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여러분 체크하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경건 훈련을 받았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 대학교에 갔더니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다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웨슬레가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듭니다. 신성회라고 하는 클럽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생들을 만나서 성경 읽기와 기도와 전도와 구제를 체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클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무슨 신앙생활이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냐? 당신은 메소디스트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이게 원래 조롱하는 말이에요. 규칙쟁이, 형식주의. 사람들이 비난해도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감리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단이 19세기 미국의 최대 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반 이상은요 이 감리교단에서 세운 대학교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가 커져가면서 다시금 삶의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어졌습니다. 성결함이 없어졌어요.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운동이 성결운동이었습니다. 성결운동.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자는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결교회의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성결운동은요 여러분 자선남비 아시지요? 어딥니까?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이 개신교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일어난 성결교회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미국 아주사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이 오순절 운동이 순복음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추린 교회 역사입니다. 다시 서로로 돌아가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세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세속의 길이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단을 시작한 이 종교개혁자의 출신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교회가 텅텅 비었고 이슬람, 동성애, 이제 수간, 혼전 동거와 혼전 출산, 이것이 문화가 되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경건주의의 중심이던 독일, 탈기독교의 길을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가속화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 파송 국가 세계 1위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 술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교회에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교회도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중에 여러분 한 가지 위기가 무엇인가?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동영상인데 여러분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 지금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효과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려는 타협에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세계 교회사의 이 탈기독교 현상들, 미국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미 한국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모임에서 기도가 여러분 불어대고 있고, 여러분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조차도 별로 바꾸라고 하는 공문서가 내려온 시대가 여러분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들에게도 이러한 지침이 내려져 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이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는지 모릅니다. 탈기독교화 현상 후에는 항상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각가지 정책이 법제화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운동이 무엇일까요?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운동입니다. 성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경건해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경건은 거룩이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망령된 것을 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버리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반대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부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망령된 우리 주변의 일들이 문화화돼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경건하지 아니한 망령된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동성애, 비혼주의, 비성경적인 결혼관, 젠더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랬어요? 연단하라고 했어요. 버리고 연단하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체육관에서 땀 흘려 훈련하듯이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것을 훈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은 유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나옵니다.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도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의의 면류관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은 목사나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11절에 보니까 이것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경건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지 예, 오늘 말씀의 웨슬리의 그 홀리클럿처럼 우리 교회도요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한 가지를 쉬운 한 가지를 여러분 이번 주부터 훈련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 읽기. 다시 한번요.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이게 기도회와 예배 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크게, 더 간절히. 어떻게요? 더 크게, 더 간절히. 그냥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이것이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소리 더 간절하게는 뭐가 기준일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작년이 기준입니다. 작년보다 더 크게 기도하시고 작년보다 더 크게 찬양하시고 작년보다 더 크게 성경을 여러분 봉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성경 봉독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봉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도 작은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강제가 내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제적인 훈련이 있어야 자발성이 생기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훈련은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이 훈련이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나누어야 소그룹에서 나누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서로서로 예배드려서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전도하고 있어, 이웃사랑 실천했어. 여러분 이것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저는 두 달만 서로서로 우리 교회에서 점검한다면, 구역에서 점검한다면, 만나는 사람들끼리 점검한다면, 회의할 때마다 이것을 점검한다면, 교회 학교에서 점검한다면 저는 경건이 우리 교회에 습관이 되고 우리 교회의 성결한 삶에 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경건의 일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길을 생각해 보세요.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원래부터 있던 것일까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길은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길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주변에 등산로가 있습니까? 산책로가 있습니까? 누군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 다음 사람이 걸어가고 또 걷고 걷다 보니까 여러분 길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길 내기가 어렵지만 걷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똑같습니다. 처음 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의인의 길도 처음 길을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면 쉽습니다. 악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처음에는 떨리지만 계속 하다 보면 떨리지 않습니다. 점점 쉬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도요 한두 달만 길을 내면 어때요? 쉬워지고 나중에는 눈이 번쩍 떠집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바로 전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난단 말인가? 고민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4시 20분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떠집니다. 길이 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해 결심하고 시작하고 길이 나면 1년에 1독, 2독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 필사 신약 완성하고 구약 완성하고 한 권을 여러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것 어때요? 어렵다고 합니다. 왜? 망할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길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아직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 꼭 온라인상에 계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도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 여러분 현장 예배의 길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예배의 길을 내셔야 돼요. 다시 내셔야 돼요. 3년 동안 여러분 그 길이 감춰졌어요. 다시 돼야 됩니다. 오늘 성만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은총의 성만찬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오셔야 돼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현재 약 17%의 성도님들이 이상한 길을 걷고 있어요. 이상한 길을 걷고 있어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 것이 길이 되어버렸어요. 없던 길이 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여러분 어때요? 한 주라도 예배에 빠지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두근두근두근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죄의 길이 안 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길이 났어요. 큰 길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에 두세 번 빠지는 것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길이 나버렸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길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지체에 어디에 감각이 무뎌지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병든 겁니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죄의 새로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혹 죄의 길이 났다면 오늘 회개하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으시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죄의 길이 생겼습니까? 없던 죄의 길이 생겼습니까?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이번 주부터 가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 걷지 마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갈수록 세상 유혹과 편리함과 게으름이 주는 영적 시련이 거세게 거세게 밀려와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밀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영국 교회, 독일 교회, 프랑스 교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 쏟아부어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물질을 쏟아부어야 돼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2023년은 신앙생활의 내적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이 요청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교회와 성결교인으로 성결한 삶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